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진남중학교의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하는 날입니다. 퇴임식장에 함께 가보시도록 정문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으로 가셔야 돼. 주정 교장 선생님의 영예로운 퇴임식에 다시 한번.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영예로운 퇴임식장에 왔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진남중학교 강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남중학교 정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써있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와. 진남중학교 교정입니다. 퇴임식장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영예로운 은퇴식장입니다. 갈 길틈이 없을 것 같아요.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효과의 회원도 많이 있네. 많은 분들이 축하 회원을 보내주셨네요. 선생 박주정과 702명의 아이들. 반갑습니다. 저기가 메인이에요. 축하합니다. 잠깐만요. 축하했어요.
아, 목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공연하는 목사님. 여기 들어가고 싶다. 네, 여기 꿀떡에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꿀떡을. 떡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따가 나눠드려야 돼. 그러면 여기다 줘야겠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문영. 인사 오셔. 축하의 한 말씀 여기서 해. 이리 와. 이쪽에. 축하합니다. 같이 할게. 이리 와. 회장님 이리 와봐. 여기서 자기 말을 자기 소개를 하고 하세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제 목성 이경자. 안녕하세요. 따뜻한 선체가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이은근입니다. 우리 박주정 선생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실가고 김요롱입니다. 박주 선생님 퇴임을 축하드리며 또 퇴임 후에 확실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먼저 사진 찍으시고. 자,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하나, 둘. 다시 한 번, 하나, 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이따가 그 속도 좀. 축하의 한 말씀. 축하의 한 말씀. 이쪽에서 하시죠. 네. 진정한 이 시대의 스승의 우리 박주정 회장 선생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응? 말씀하신 분 자기소개를 해주시라고. 아, 제가 영스타크협회 회장입니다. 박세균입니다. 네. 오시면 더 좋지요. 못 오실까 봐 그랬죠. 저쪽에서 가시고. 죄송하지만 쓰다가 꼭 전달하시죠. 이쪽에서 축하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기서 자기 소개를 한 다음에 축하의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홍영입니다. 교장 선생님 퇴임한 날에 수박주 마십니다. 두 분만요? 사모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 사촌 동생. 축하해, 한 말씀 하세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임미란 시원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인사 기억납니다. 최상상입니다. 네. 나는 그래 페이스북 올리자니까 하나 찍어줘. 예, 이분 약생. 한여기 성공한 말이 한여 성공한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표시해 드립니다. 형이 안 가지고. 예예 예. 네네. 부모님. 우리 이사장님들이랑 오실 거예요. 안문도 부모님 오셨네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죠. 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네요. 네. 네. 아니, 제가. 네, 됐어요. 제가 역대 대통령을 모시고 왔는데. 아, 지금 한번 해보시랍니까? 지금 가세요? 네, 여기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정 선생님은 그거 해야 될 것까지입니다. 네, 교정을 원장하지? 개무신다. 네,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오셨네요. 오늘 하세요. 네. 포토존입니다. 포토 시간 있습니다. 그러들 가시죠. 네. 네. 포토 시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사모님. 네, 하나 둘. 아 이렇게 죄송하고 산적 같은 아저씨가 왜 이렇게 하나 둘 산적 같은 여학생을. 네. 네.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아, 몇 번이 오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팀장님 파이팅! 파이팅! 전반적으로 오후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는 여기 남명록을 봐야죠. 우리 여기 한 번만 찍어주실래요? 여기 보이시네. 축하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만 더 찍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못했어. 같이 이름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신문에 낼 거 하나 넣을게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아니, 옆에서. 다정하게 좀 계셔보세요. 다정하게.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제주도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가 저 사진 찍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네. 여기 이거 좀 찍어주실래요? 네, 옆에서 서서 찍어주세요. 계속. 감독님 오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무대 감독 마시라고 인사하셨다고 어떻게 안녕하세요. 그쪽. 우리 배우들 다 봤네. 감독님 축하드려주세요.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옆에서 3분 남았습니다. 예예, 예. 어서 들어가십시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지금 여기 나부터 늦지 않게 마음을 내어 무언가 좋은 일을 시작하고 쉽게 만드는 책, 이혜인 수녀 추천 책, 분노는 내려놓고 사랑을 취하라. 축하의 한 말씀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좀 이따가. 근데 그거 올리지 말라고 다 그래. 올리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영예로운 퇴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박주정의 About Time 사회를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남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18세기 영국에는 애덤 스미스의 그랜드 투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교육의 위기라고도 일컬어지는 오늘 이 시대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운 우리 박주정의 미라클 동행이 있습니다. 32년의 교직 생활은 가르침이 아니라 동행이었다는 우리 박주정 선생님 저서의 서문이 유난히 가슴 깊이 울리게 다가오는 오늘인데요. 오랜 시간 늘 함께했던 아이들을 떠나는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물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오늘이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는 멈추고 싶은 순간, About Time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퇴임식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토크 콘서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퇴임식을 빛내기 위해서 찾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영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접 셀프로 촬영한 축하 영상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주정 선생님과 방송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교통방송 양정렬 PD 작가 한효정 MC 박수입니다. 박주정 선생님과 방송으로 함께한 그동안의 시간을 숫자만으로 헤아리면 그만합니다. 왜냐?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 진심인 분, 아니 모두에게 진심인 분이죠. 말씀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바꾸기보단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할까요? 네,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희망 여정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제자들을 사랑하고 우리 제자들의 인생의 비전과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전 세계를 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에 다한 우리 박주정 박사,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단 말씀에 무릎 부러러 마음 너희 밖에 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주님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실천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늘 정의롭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처럼 가장 다감한 우리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 중에도 가장 선생님으로 거듭나는 우리 광주 교육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또 모든 사람으로서 만일에 쓰시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선생님 하시는 일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걸으시는 길마다 꽃길이 되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저도 마음 다해 성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헐씨구 철씨구 지화자 좋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나라 생활지도의 역사이자 증인이세요. 퇴임 때도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원하는 세상 마음껏 펼치시고요. 또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기란들을 해주시고 다시 들으시기도 하지만 정말 늘 이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힘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앞으로 우리 교장님이 행복한 생을 더 건강하셨으면 좋은 바랬으면 좋겠네요. 말씀 부탁드리세요. 네, 꼭 많이 많이 다니시고 저는 대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장님 하트 뿅. 92년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약 32년간의 교육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그 12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국내 유일 24시간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구름이 일을 또 창설하시고 두 번의 대통령 표창장과
공무원으로 최고 수상인 녹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시고 영광스러운 퇴직과 새로 시작되는 제 인생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 길이 남을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성한 감독이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룹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듯이 TV 박지성 선생님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더 큰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울보 박지성 선생님 그동안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이 환영합니다. 네, 정말 사회 각계 각층의 많은 분들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는데요. 예, 박수 보내주시죠. 사실 오늘 우리 박주정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시기 위해서 도착한 영상이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함께 다 나누진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죠.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박주정 선생님은 1992년 교직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듬해 집으로 찾아온 부적응 학생 8명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1993년에는 공동학습장을 만들어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과 함께 먹고 웃고 떠들고 공부하고 싸우며 동고동락했습니다. 1996년에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2004년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학교 부적응 중학생들을 위한 단기 위탁 교육시설 금란교실을 국내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2008년 금란교실의 단기 한계를 보완하고자 장기 위탁 대안학교인 용현학교를 국내 최초로 설립했고 용현학교의 성공은 2009년 학교 부적응 고등학생의 장기 대안학교인 돈보스코 학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10년에는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무려 7년의 시간이 걸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2015년 국내 유일 24시간 위기학생 신속대응팀 부르미를 창설해 초대 단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 마음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전문의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는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를 개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017년 안전한 학교 만들기 공로로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의 전당에 등재됐습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서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시설 학생지원사업인 희망편의점 프로젝트 K명장과 함께하는 진로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23년 주요 방송 출연과 조회수 250만이 넘는 유튜버 활동 그리고 1500회에 달하는 국내외 교육기관 강연 등 광주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2024년 2월 광주 진남중학교 교장 업무를 끝으로 32년의 정든 교직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 걸어오신 발자취를 함께 나눴는데요. 1992년에 시작된 교직 생활이 오늘로 무려 32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박수를 아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주 특별한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샌드아트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주홍 작가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샌드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은 박주정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하시죠.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지난 32년간의 교직 생활을 정말 감동적으로 정리한 아름다운 샌드 애니메이션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주홍 작가님은 샌드 아트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그리고 드로잉 퍼포먼스, 그림책 작가, 미술 심리 치료 활동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주로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제자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고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주홍 작가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 예, 여러분 보시도록 흥편에 해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이제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는 우리 축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정선입니다. 오늘 32년 동안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퇴임을 하시는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 존경하고 또 오늘 퇴임식을 축하합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있으신 남욱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리에 하늘도 무심치 않아서 이렇게 비로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런 자리가 참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실상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오직 외길 우리 마음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32년 동안을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심리 정서적으로 어렵고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함께 했고 그의 말처럼 교육을 가르치는 것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동행한 것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또 함께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광주교육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남겼던 우리 광주교육에 대한 적적은 광주교육과정 여러분들이 그의 부재를 더 절실하게 느낄 때 진가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상 오늘 이런 자리는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자리까지라도 조금이나마 학교 구성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퇴임식은 학교에서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광고를 했습니다. 30년이 넘게 한 그것도 성스러운 교직을 수행하면서 떠날 때 교문을 혼자 나서는 모습은 우리 교육자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할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최소한 우리가 결혼을 해도 주위에 알리고 또 특별히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별의 정을 아쉬워해서 3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의식과 절차를 하는데 30년이 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특별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신 이런 분이 떠나는데 그러한 의식과 절차 없이 떠나는 것은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소박하더라도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교직 생활하는 동안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만약에 주위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이 조금 힘들다면 그것을 나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내가 과연 30여 년이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는 참 교육자로서 나는 참 스승으로서 늘 박주정 교장 선생님이 즐겨 쓰는 참 선생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앞으로 두 번째 펼칠 제 2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희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강권을 했는데 그 강권을 받아들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떠나는 아쉬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참 스승과 교육자와 선생이 교단을 떠난다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주어지면 달려가서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앞길을, 그분의 행운을 빌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2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떠나지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열어가시면서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더 크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마운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발걸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해달라고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에게 크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길에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선 교육감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마을 공동체 일에도 열정이 남다르셨습니다. 특히 진남중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우리 교육 공동체 운동에도 앞장서 오셨는데요.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노대문화예술위원회 남택률 위원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남택률 위원장님 무대로 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택률 목사입니다. 제가 노대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동네 목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 귀한 자리, 제가 감히 여기서 시간을 저 때문에 소비할 수 없는 자리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정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우리 저 교육감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박주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오늘 뭐 밤을 새워도 뭐 다 할 수 없는데요. 일단은 맑고요. 맑아요.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밝고 어려운 아픔의 이야기를 경쾌하게 승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해석해가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서 대안을 항상 제시하시는 그런 교육에 대한 전략까지 가지고 계시는 아이디어 뱅크가 우리 박준 선생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정말 사람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오늘 교육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이 쓰셨던 그 책,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손을 좀 넣고 지금 말씀하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팔을 못 씁니다. 사용을 못해서 제가 오해를 또 저 목사님도 건방지다고 또 그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 이제 사람을 설득하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니까요. 근데 거기 이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러면은 로고스는 이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뭐 진리를 얘기해서 설득하는 것은 10%. 파토스, 울리거나 웃기거나 감동을 줘서 설득하는 것은 30%.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진정성이라든지 이렇게 다가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60%에 가까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비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장인영 선생님과 그분이 이제 대학교 교수셨는데 제가 그 노래를 학창시절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부를 수 있는데 정말 구성지게 불렀던 노래인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그 부정학생 입학을 시켜가지고 혐오랑을 치고 감옥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제가 갑자기 그 노래가 부르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 노래는 안 부릅니다. 노래는 좋은데 노래를 지은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노래가 싫어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도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설교를 맨 뭐 날마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 함께 사는 사람 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존경받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말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만은 그 말이 동행이라는 말인데 우리 박 선생님은 신앙심도 깊으시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소환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제가 추측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진정성 오늘 퇴임하셨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정말 그 넓은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저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몸담고 현장에 몸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넓은 물 더 넓은 세계에 가서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선생님이 오늘 교회에게 사표가 되어서 오늘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넓은 세계로 그 선한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또 이 정도를 마치면서 우리 이 선생님과 그리고 특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의 동의가 없었으면 또 내조가 없었으면 그 혼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두 분의 아름다운 이 모습에 힘찬 박수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노래문화예술위원회 우리 남택률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축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를 더 많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 취재진들 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단 위에서의 사진 촬영을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대학 시절 학사, 석사, 박사 모든 과정을 지도해 주신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박돈희 전 교수님께서 또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돈희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학은 그 신발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기 중학교 강당에 오니까 입구에서 신발 주머니를 신고 들어가라 그래서 상당히 그 마음속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 어린 학생들 눈앞에 맞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당연히 가장 멋진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인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던 박주정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옛날 서당에서는 이렇게 축사라고 그러지 않고 송덕사라고 합니다. 그 흉내냈습니다. 송덕사. 오늘 박주정 교장 선생님이 대임식에 참석하여 송덕사를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7년 전남대학교에서 40여 년간 공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19명의 공학박사를 지도하였습니다. 제가 지도한 첫 번째 공학박사가 박주정 교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매우 총명합니다. 물론 매세에 분명하고 부지런합니다. 더욱이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는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박주정 교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 교장 고흥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을 최근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가슴 아팠던 사연을 털어놓지 않고 그 가슴 아래를 오로지 제자들의 학생 지도에 매진을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을 학생 지도에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세월 속을 혼자서 해결하였으니 장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로로 많은 큰 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노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다니는 한인교회 은퇴 목사님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세바시 유튜브 주인공인 박주정 선생이 박 교수 제자임을 알고 너무 놀라서 국제전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란 프로에 박주정 교장의 유튜브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모양입니다. 박주정 제자로 인하여 저도 인기 지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퇴임하는 박주정 교장은
연예인같이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KBS에서 가장 인기 프로가 아침마당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침마당에 일생에 한번 출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2023년 한 해에 KBS 아침마당에 박주정 교장은 두 번씩이나 출연한 인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아침마당 프로에 두 분을 출연한 박주정 교장을 팀승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 우리 모두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우리 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안에도 같이 교수를 하였습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교수라고 남들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이란 이유로 복종과 헌신적으로 일상을 같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를 합니다. 제가 나라를 세우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과 자녀 키우는 데 협조를 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합니다. 박주정 박사님도 이제 지도교수를 따라오지 말고 남은 제 2의 여성을 오늘까지 헌신하신 이정래 여사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여사의 헌신과 두 딸의 아낌없는 협조가 오늘의 퇴임까지 오신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여정에 박수를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한 송덕서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돈희 전 교수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축사 가운데 우리 사모님 얼굴이 활짝 밝아지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오늘 축사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축사가 참 남다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초등학생이시던 시절 4학년 담임을 맡으셨던 우리 은사님이십니다. 한계수 전 전남교육연수원 원장님, 우리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길 없는 길에 선생님의 마지막 숙제. 제가 교직을 퇴임할 즈음 제 직함이 아닌 선생님 하고 부르며 달려온 사람이 바로 주정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듣기 좋아한 말이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 박주정의 여러 가지 직함 중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주정 선생님은 선생인 저에게도 많은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주정 선생님의 초등학교 4, 5학년 때 담임선생님 한계수입니다. 박주정 선생님은
저의 첫 제자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오늘 제자의 퇴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주선 선생님의 삶을 들어보면 자랑스러움을 넘어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선생님은 제 어깨까지 으쓱해지게 만드는 참 스승입니다. 밥은 배고픈 이의 것이요, 물은 목마른 이의 것이며, 사랑은 사랑 고픈 이의 것입니다. 박주성 선생님의 숭고한 제자 사랑은 잠시 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가장 사랑 고픈 제자가 최우선인데 더 배부른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는지, 밥도 사랑도 주는 이의 것이지만 고픈 이가 본래의 주인입니다. 사랑은 주어도 주어도 샘솟습니다. 사랑은 받는 이도 행복하지만 주는 이는 더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고픈 사람에게 몇 곱절로 나누어주는 게 큰 이익입니다. 박주정 선생님의 사랑이야말로 성인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박주정 선생님의 배우자 우리 이정례 부인은 어떻습니까? 길 없는 길을 걸은 두 사람, 길 없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사모님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셨겠습니까? 두 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랑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칭찬과 격려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만인 앞에서 제자 박주정 선생님에게 큰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부인께는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박수 받아서 마땅한 두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길 없는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한 길입니다. 앞으로 두 분이 가는 길은 더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더욱 힘차게 전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숙제를 내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더 오래, 더 멀리 가야 할 사람임을 명심하여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계수 선생님 저도 그렇게 불러드리고 싶네요. 정말 가슴 뭉클한 우리 제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축하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 퇴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찾아주신 귀한 손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고요. 박수는 나중에 한 번에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모든 학부모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광주광역시 이정선 교육감님, 진남중학교 성현출 운영위원장님, 예. 주식회사 광주 1등뉴스 박북일 대표님,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김진구 원장님,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오주 회장님, 코코넛 본부장 이미정님, 그리고 우리 김다현 아빠 김봉곤 회장님 오셨고요. 황홍규 전 부교육감님, 제광주 고흥군 향후회장 김광열님의 세 분, 효덕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건무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선 대표님, 효천민주인권포럼 서혜준님, 광주청해단 김경숙님, 대성여중 서경렬 교감선생님, 광주 CTS방송 양회정 지사장님,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님,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님, 발달장애시인이신 박기종님, 행복학교 연수원장 이동권님, 용현학교의 이현민님, 고흥도화중학교 은사님이십니다. 김기현 선생님, 남구청 도서관 김경수 관장님, 호남직업훈련학교 김윤세 이사장님, 대교문화재단 김환재 장영수님, 진남중학교 부모회 노미경 회장님, 빨간 프라이드의 팀님께서 오셨고요. 전남공고 총동문회 이기성 회장님, 그리고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수주님, 굿네이버스 호남본부의 정용진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 퇴임을 축하하는 마지막 축하 인사로 박병규 광산구청장님께서 예, 인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광산구청장 박병규입니다. 먼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에 이렇게 초청받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제 중학교 성적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 것 보니까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서부교육청 예, 교육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 광산구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꼽는다라면 우리 이제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이 힘을 모아서 광산 이제 교육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민관에 이제 다 같이 이제 포함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일들이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이 안 계셨다라면은 이제 하기 힘든 이제 이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박주정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을 늦게 만나긴 했지만 만난 뒤로 굉장히 이분의 이제 삶을 존경하게 됐고 그 뒤로 제가 틈틈이 교장 선생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저희 구에 모셔서 또 광산 아카데미 모셔서 구청장 아니 우리 이제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 이제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다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 그 공직자들과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존경스럽죠? 그러니까 다 존경스럽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저렇게 아무나 사는 것 압니다. 저도 저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런 이제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이런 이제 좌표를
잃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이 가장 순수하고 빛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을 뵈니까, 옆에서 뵈니까 정말로 순수한 모습, 그리고 이제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모님을 뵈니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에서 처음 하는 이제 일들을 이제 하시다가 집에 오시면 좀 쉬셔야 되는데, 또 집에서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이런 이제 예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제 걱정이 이제 계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그동안은 이제 학교 안에서의 선생님이셨다라면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와서 나오셔서 우리들의 이제 선생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우리 이제 박주영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날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를 만날 때보다, 또는 당신을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주영 선생님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병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광주 지역의 학부모 교육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말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남다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 몇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광주발전토럼회 안남열 회장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연 애꾸는 광대 시인 이지현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죠. 네, 이제 이 시간은요,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은사님께 드리는 제자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20여 년 전에 공동학습장을 운영하실 때 동일한 학생의 신분이었으면서도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케어했던 제자이자 또 든든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권희승 씨의 석별 편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권희승 씨를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박주정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생님과 공동학습장에서 3년간 함께 생활하며 같이 지내던 학생들을 선생님과 함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제자 권희승입니다.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신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가족은 서울로, 저는 광주에 남아 학업을 지속하기로 하며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공동학습장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94년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 저는 2000년에 인연을 맺어서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선생님과 함께 그곳에 살았습니다. 저에겐 꿈도 희망도 특별하게 없었던 그 시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저희들을 깨우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일어나기는커녕 대꾸도 없는 우리를 선생님은 이불을 걷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수백 번 우리를 깨워서 아침을 먹여서 먼 거리인 학교로 실어 나르셨습니다. 그 차를 잊지 못합니다. 빨간 프라이드, 저희들을 10년 동안 싣고 다니느라 주행기록만 50만이 넘었었고,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그 차는 수명을 다하여 해밀랜드 공원 고개를 넘지 못하고 숨이 헐떡거리면서 우리는 그 빨간 프라이드를 밀고 집에까지 왔으며, 폐차장으로 보내면서 함께 울었던 정들었던 빨간 프라이드,
지금도 가끔 보이는 그 빨간 프라이드를 보면 저는 걸음을 멈춥니다. 선생님,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707명의 저희들을 선생님은 왜 품으러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명길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을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재판장으로 가서 명길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단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양동시장에 가셔서 쌀과 오뎅, 그리고 벤티, 양말을 사가지고 돌아온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며 학폭으로 인해서 북부경찰서에 잡혀있을 때 경찰관님께 애원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영화 같은 그 장면은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여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그 책에는 우리들의 사연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707명의 아이들과 10년을 같이 살아온 영화 같고 극적인 삶이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707명 중 규칠 선배가 교도소를 다녀와 마음을 잡고 식당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먼 세상으로 가던 날 선생님의 오열을 잊지 못합니다. 말썽 부리던 원철 선배를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 하자 그 어머니는 쥐약을 들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협박과 읍소를 하였고 누구도 원철 선배를 규명을 나서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조건으로 우리 반이 되었지요. 그러나 원철 선배는 선생님 마음을 모르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대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왕따시키고 수군거리고 온갖 억측으로 선생님을 음해할 때 집에 돌아와 몰래 흘리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해진 양복, 언제든 서버리는 고물차, 그리고 빛바랜 넥타이로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여기저기서 성공해서 잘 사는 707명의 아이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늘 하시던 말씀, 내가 20여 년이 지나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면 난 하숙집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선생님은 진짜 고집쟁입니다. 어쩔 때는 그 융통성이 얄밉습니다. 선생님, 사모님께는 큰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철없는 선생님은 뻔한 월급을 우리들에게 다 써버리고 빈 통장이라고 뭔 통장이 항상 마이너스냐고 싸우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속없는 남편 때문에 더디게 사람 되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한 장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가출한 날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딸 담비는 잘 있나요? 담비에게 부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담배 피는 거 아빠에게 이르지 말라고, 사모님 지갑에서 돈 훔친 거 빌린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선생님과 고민을 많을 때 거닐던 정 노을길에 시골산과 논밭, 함께 키우던 토끼 20여 마리의 풀뜯으로 다니고 영산강 강변에서 비를 맞으며 낚시하고 밤에 한채굴 가서 벌거벗고 선생님과 수영하던 더운 그 여름날을, 그리고 옥수수와 감자, 고구마를 삶으면서 우리가 키우던 닭으로 백숙 써먹던 그 밤을 기억하고요. 공부한다고 배 깔고 엎드려서 만화책 돌려보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년을 하시고 대학으로 가신다 들었습니다.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 전국의 아픈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공연과 강의를 다니실 거라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연세도 상당합니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 건강이 그리고 빈통장 때문에 노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선생님께 물었죠. 선생님 꿈은 무엇이냐고요? 선생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묘비에 박주정은 한평생 비탈에 선 아이들을 살다 위에 살다 가겠다. 묘비명이 쓰고 싶다고요. 저희들이 그 묘비명과 원하시던 꽃상인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아빠였고 철없는 친구였고 그리고 성자였습니다.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너무나 잘 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계시든지 더 활기차게 활동하세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생님과의 추억과 교훈은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선생님 오직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도록 저희들 곁에 서주세요.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희승씨 그대로, 예, 희승씨 그대로 계시고요. 다시 한번 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 시간에 박주정 교장 선생님을 좀 잠시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박수로 선생님 맞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신 이 희승씨의 모습이 지난 32년간의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교편 생활의 영수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겁게 안아주시고 예, 마이크를 좀 치워주시면 사진 촬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좀 예, 앞에 봐주시죠 같이. 예. 네, 키를 낮춰 맞추라는 선생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 두 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희승 씨는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이미 단 위에 올라와 계시지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를 높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일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대단하고 훌륭할 때 여러분 제가 대단하고 훌륭했겠습니까? 제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여기 모두 다 제가 신세지고 힘든 분들만 다 모였습니다. 다수리 가구 대표, 돈 없으면 돈 주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 어렵다고. 바로 그럽니다. 한규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누가 뭘 하는데 선생님 뭐 좀 가르쳐주세요. 알았다. 우리가 박돈희 교수님 나오셨죠? 어제 저녁에도 밤 10시에 전화해가지고 박주정 똑바로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했어요. 전혀네요.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20몇 살짜리냐고 지금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이 제가 빚을 지고 삽니다. 공향회 회장님부터 해서 여기 어느 분에게 빚 안 진 분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저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장근만 교장선생님 얘기 오셨습니다. 며칠 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로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형님 왜? 형님 자네 형님한테 나 섭섭한 거 있네. 뭔데? 그 형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나 다 읽었거든. 응. 근데 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 형님이 다 그 강주의 교육 혼자 다 한 거야. 그 말 듣고 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안 썼지 생각해봤더니 책을 낼 때 이름을 다 썼습니다. 용인학교 만들 때 100명의 사람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맞자 안 돼. 혼자 한 거 아니잖아. 나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혼자 한 거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일만 시작만 했고 여러 많은 사람이 도와서
제가 지금 공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지사 받는 빚 지금 또 나가서 빚을 갚겠습니다. 이제는 내 빚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으로 제가 돌려드리려고 약속한 겁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말씀 옳습니다. 조금 더 앉아 계셨으면 더 좋았으려만 바쁘시죠? 퇴임식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누구누구에게도 귀찮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께 이야기했지만 나 시시하게 선생님들 방학 중인데 나오기도 싫은데 억지로 모셔놓고 학생들 몇 명 방학 중에 오라 그래가지고 꽃다발 두 개 주고 송공사 읽고 그렇게 초라하게는 안 하고 싶다. 나는 하려면 난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나 학교에 부담을 줘지 않겠다. 선생님들에게 일도 인카라도 말하지 않게 하겠다. 지출할 수 있는 최소한 것만 대라. 나머지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삥을 뜯겠다. 내 삥을 뜯기 전에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그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귀여운 날 뭐가 얼마나 좋아서 제가 얼마나 이뻐서 비 이슬이 맞고 이렇게 찌럭찌럭한 데 왔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죽도록 강주 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공을 여러분한테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예, 단위에 머물러 주십시오.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의 보다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아, 이어서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이 시간 진남중학교 선생님들과 교직원분들이 준비한 성공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은 우리 진남중학교 서관석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단위로 모실게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성공패 전달하겠습니다. 성공패,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교장 박주정, 나의 희망이 너의 꿈이 되었고 너의 꿈이 다시 나의 희망이 되었던 지난 32년의 인생, 지금껏 많은 이들의 희망이자 빛이자 향로가 되었던 당신의 발걸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당신이 밝혔던 그 길은 영원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진남중학교 친목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 같이 사진 또 촬영하겠습니다. 한번 서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공로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수여는 광주광역시 청소년교육원 홍명희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홍명희 이사장님을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본래 좀 수준 있는 행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박수 소리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로패 진남중학교 박주정, 귀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셨으며 열정과 인품으로 참 스승의 길을 걸어온 공로와 영예로운 퇴임을 맞이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2월 21일 사단법인 광주청소년교육원 용현학교 이사장 홍명희,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굿네이버스에서 드리는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굿네이버스 호남 충청권역 본부장이신 정용진 본부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단위로 모시겠습니다. 공로패. 귀하는 굿네이버스 교육 전문위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지구촌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에 함께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김중곤 대도. 감사패 전달이었습니다. 두 분도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혹시 갖고 오신 꽃다발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대로 나오셔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꽃다발 받아주실 분도 좀 한번 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보실 때 예, 오른쪽 단으로 올라오셔서 왼쪽 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이 전해지는 동안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꽃다발 전달이 끝날 때까지 우리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32년간의 교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에 한 분 한 분 정성껏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됐어요? 이제 그만 잡아. 축하의 말씀이. 교장 선생님 퇴임 축하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김준철 대표님. 박주정 선생님께 드리는 축하의 퇴임 인사를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하셔서 액자로 제작을 주신 분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깊은 인사는 또 예, 개별적으로 나누시도록 하고 꽃다발 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바로바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모님 같이 단 위로 모셔서 마지막 사진 촬영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죠. 단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모님과 함께 예. 계셔야 됩니다, 사모님. 네. 예, 여러분 아직 행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더 의미 있는 순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예,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아름다운 퇴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 꽃다발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이제 자리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드리고, 여러분께 좀 드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최근, 지난 32년간의 교직 생활을 담은 책을 쓰셨어요. 우리 퇴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책의 제목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방금 저요 하신 여성분. 707명의 아이들. 707명의 아이들. 과 박주정. 땡. 자, 예, 우리. 박주정 선생님과 707명의 아이들. 땡! 네, 저기. 선생 박주정과. 땡!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정답 나오세요.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여러분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30여 년을 아이들과 함께한 상교육의 교단 일지이자 또 베스트셀러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혹시 나는 퀴즈는 못 맞췄는데 이 책 꼭 받고 싶다, 보고 싶다. 네, 이분들은 전부 출입구 밖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출판 기념식을 따로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판사인 김영사가 전국 확산을 위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출입구 앞으로 가서 문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 나오시는데 멋지다 소리치신 여성분 계셨어요.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직 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계속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으로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박주정의 About Time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퇴임은 새로운 시작을 열겠지요. 제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향기가 공유리 가득 퍼져나가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지표요, 참교육의 지도자이신 박주정 교장 선생님이야말로 교육의 대원로로서 이제 세기를 하시는데 그 앞날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의 아니보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교육장님의 인생의 이 맛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퇴임 후에도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뛰어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저 역시 선생님의 707명 제자 중에는 들지 않지만 아마 708번, 9번쯤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퇴임을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국민 대계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참된 교육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큰 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초대석에 출연했던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제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 분입니다. 35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교장 선생님, 이번 퇴임이 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저희 아침마당에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박주정 교장 선생님, 박주정 교장 선생님, 박주정 교장 선생님. 이름을 세 번 부른 이유는 첫 번째 이름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이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세 번째 이름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았습니다. 즉 교장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학교폭력 담당의 대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부름이 제도를 만들어서 직접 발로 뛰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타시도 교육청에도 많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제 퇴직을 하시지만 학교폭력, 위기학생, 관계회복지원 등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이 전국으로 퍼져서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박주정 교장 선생님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진남중학교 학생회장 한효민입니다.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구 같으시고 학교 학생들에게 애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학생들과 친구처럼 허물 없이 지내시고 학생들을 챙겨주시던 모습, 또 항상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해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한 가지 일에만 안주하시지 않고 여러 분야에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도전하신 그 분야의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자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생각의 폭 또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민이라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 선생님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다양한 활동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 두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세요. 쳐보지 마시고 양손 잡으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것은 잃어버린 교장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을 찾아서 그 어린 박주정이를 위로하고 교육하고 감싸는 그 일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 찾아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죠. 방금 전엔 지멋대로 옷 입고 왔는데 이제 한 색깔로 바뀌었죠.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자기 아픔과 자기 슬픔과 자기 환경과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 속에서 버물러져서 자기를 볼 수 없을 때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서 한 색깔로 통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것.
진짜로 마주보시고 두 손 꼭 잡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힌 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로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눈 팔지 마세요. 사모님만 보세요. 사모님만 보시고 제가 하장대로 따라하세요. 교장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나보지 말고 사모님 보고 사모님한테 당신이 있어서 따라하세요. 네. 당신이 있어서 끼어들지 마세요. 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안 들려. 뭐 좀 짜증 났어요? 좀 사랑스럽게 볼래요. 네. 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랑.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특별한 무대를 꾸며주신 분들은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찬송하는 교회 대안학교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였고요. 황규승 목사님과 또 함께 해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행사를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우리 은퇴가 영어로 리타이어먼트, 타이어를 바꿔낀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새 타이어를 갈아끼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의감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소감은 행사가 너무 길다. 그래서 짧게 해야겠다. 네. 오직 그 생각뿐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역시 함께 오신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여러분 불편하세요? 이 정도 크기면 진짜 불편하신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세요? 아니시래요 교장 선생님. 그래도 오늘 하루입니다. 네. 좀 여유있게 우리 교장 선생님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지난 32년의 교직 생활에 셀프 학점, 셀프 점수를 준다면 비학점, 네? 비학점, 비. 네. 동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학점 하나, 둘, 셋.
전부 A뿔을 말씀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B학점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못해서. 아, 네. 어떤 일들을 좀 못한 게 아쉬우세요? 돌아보시면. 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어찌됐든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아프게 잃었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10년 동안은 8에서 707명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봤고 다시 교육청 장학사가 돼갖고는 제도를 개선해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했으나 네. 그 시대의 아이들이나 지금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노력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부모의 교육의 축이 무너져 있으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욕심 같긴 합니다만은 세 가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모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때 원스톱으로 가서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돕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님들께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다면 무엇이 안전한지 아십니까? 당신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해답을 말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축을 세우는 일.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여전히 학생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행복을 찾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박수 함성 한번 좀 보내주시죠.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끝내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인데 지난 이 32년간의 교직생활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진행을 해오셨는데 빠져서는 안 될 분이 우리 사모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모시진 않겠지만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모님께 그동안 못하셨던 표현, 고마운 감사의 말, 사랑의 말 혹시 좀 이렇게 감동적인 삐지 좀 있으면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시면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잘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리에서? 아니,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일어나 주세요, 사모님. 일어나 주세요. 또 해요? 네. 제대로 한번 분위기 잡고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냥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잘못한 것만 미안하다고 하겠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집에를 가면 제 아내는 그 문을 열자마자 막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물어봐요. 그리고 주제가 없이 막 한 번에 하니까 제가 서서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 1. 이거죠. 2. 이거죠. 3. 이거죠. 네. 아, 그게 다 답은 이겁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학생인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그냥 뭐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할지라도 계속 들어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정치는 인생이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끝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교장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의 취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금 사모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으시거든요. 예.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예. 사랑합니다. 와, 할렐루야. 예.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교장선생님. 책을 쓰셨어요. 네.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 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좀 미치길 원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예, 나눠주시죠. 여러분, 금방 우리 MC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모시고 싶진 않고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을 앞서는데요. 이 책은 제가 교육장을 마치고 이 학교로 오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작가가 제 이야기를 드라마로 29작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했더니 그러려면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데 썩 그렇게 저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김영사에게 작가를 대표를 해주라고 했더니 이 이야기는
대필 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짧은 순간에 상당히 많은 책이 팔렸고 이 책을 보고 다섯 명의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부르미 재단을 만든다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들께는 비탈에선 아이들을 또 구할 수 있다는 것, 학부모님께는 우리 아이도 언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저 애들보다 더 잘하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기를 수 있는 책이기에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인생은 공익을 위해서 많이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 네 권을 지금 선착순으로 나오시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분. 자, 한 분 남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박수,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나쁩니다. 여기는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는 구매해서 보시는 걸로. 예. 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우리 최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 됩니다. 뺏으십시오. 예. 우리 교장 선생님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안전하게 끝까지 선생님답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가시는 길에 아름다운 연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첼리스트 이혜린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데요.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이 아름다운 교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혜린 선생님 첼리스트신데요. 박수로 맞아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첼리스트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으로 선물을 들려서 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까 하면서 골랐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요.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그런 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을 지구별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지구에 가서 사랑을 하고 오렴. 사랑을 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 피워줄 거야. 그리고 그 장미꽃이 수백만 송이가 될 때 넌 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단다 하는 그 곡입니다. 무슨 곡인지 아세요? 네. 우리 박주정 선생님의 인생과도 너무 닮은 그 곡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로 저의 음악의 장미꽃을 한 송이 이곳에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첼리스트 이혜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 박주장 선생님의 퇴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요,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오늘 선생님의 퇴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또 이 시대에 참 본이 되시는 정말 귀한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참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퇴임식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진남중학교 선생님들, 또 기획하신 노대문화예술위원회 위원분들, 함께 협력하신 지인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퇴임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구피풀 오경복 광주전남 지부장님, 그리고 광주영어방송 김휘 사장님, 오늘 프로그램 영상과 음향으로 멋지게 꾸며주신 킹스타운의 윤경환 감독님, 그리고 행사를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순서는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무대에 LED 배경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과 우리 사모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고 함께 사진 촬영하실 분들 순서대로 무대에 오셔서 위치한 곳에서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어요. 주홍 작가님. 사진 찍으세요, 올라가서.
것까지 분노하여. 회장 정리하고 계세요. 정리하고 올게요. 책을 그 당시에 좀 올려야 돼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진짜 가지고 재밌게 모이네. 아니, 여자분들 나왔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전부 다 좀 우선 주시면 일본 카메라, 일본 카메라. 하나, 카메라. 이빨이 안 보여, 이빨이 안 보여. 아, 진짜. 오빠 찍어야 돼. 오빠 잘 안 찍었어. 우리 희승이 사이 났지. 고맙습니다.
두 분만 좀 하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두 분 맞아요. 두 분이 사모님 말씀하시네. 이거 끝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전에 한번 뵈러 갈게요. 네. 우리가 할 일이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라. 가져가야 돼요? 가까이서 찍으세요. 잘리지 않죠? 선생님 가까이 와서 찍으세요. 제 핸드폰이 카메라가 제가 찍어주세요. 제 카메라가 됐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찍으세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출발. 이렇게 좀 찍겠습니다. 예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고 좀 찍어라. 그래서 이거 재밌었지. 근데 4시 반이 넘으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4시 반이 안 넘었나? 넘어붙지. 내려오실까봐 기다려보세요. 저기 보세요. 찍게요.